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보자. 우리 김민수 대표님, 위클리 시황 듣기 전에. 네. 진짜 궁금해요. 이번 주 수익률 한번 살짝 공개하시죠. 이번 주 다사다난했습니다. 다사다난하셨겠지. 예, 정신없이 게임했습니다. 게임을 하셨어. 일단 사건의 발달은 그랬고요. 추석 전에 항상 연휴 길면은 주식 비중 많이 줄여 가니까. 네. 예, 그렇게 들어와서 이제 추석 연휴 끝났다. 뭘좀 해볼까 하면서 매매를 하다가 정확히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직도 7일 떴습니다. 네, 화요일 날 오전부터 매매를 하는데 네. 세번 연속 깨졌습니다. 매매가 꼬인 거죠.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은 아, 이악 물고 이거 매매 다시 복귀하려고 오후까지 막 매매를 열심히 했을 텐데 네. 느낌이 쎄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이왕 이렇게 된거 없자. 그러면서 많이 엎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리고 비중을 더 줄였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냥 그 오후부터는 게임을 열심히 했는데 네. 중요한 거는 또 9월 말이면은 제가 또 부동산 재산세 내야 되고요. 네. 또 현금을 또 출금해야 되기 때문에 네. 화수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비중 많이 줄이고 또 9월 말에 또 어려운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자영업자 하는데 월세가 밀린 친구. 이 친구도 좀 지원해주고. 네, 그러느라고 출금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많이 줄였더니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 여러 가지 동향을 봤을 때 시장 분위기 뭐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상황인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딱한 가지입니다. 뭐죠? 시장이 진짜 다 휘몰아쳐서 진짜 매매할 게 없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부분들. 근데 그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답을 해준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다 지금 빠지는 건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날 구멍은 있다란 쪽은 바라보되 시장 자체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악재 뭐입 아프게 얘기 안 드려도 알지 않습니까? 이런 쪽이 어떤 악재에 대한 영향력보다 시장을 테스트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시장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즉 너네가 이런 악재 가지고 버틸 수 있는 체력이겠어? 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몰아붙이는 거죠. 네. 특히 그냥 다 얘기해 버릴까요? 네. 외국인들 오늘 그렇다고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뭐 1조 팔았나요? 안 팔았습니다. 아니죠. 네. 이게 정확하게 한 말씀드리면은 3천억대 네, 뭐 2, 코스피에서 3천억대. 기관이 한 5천억대 네. 그걸 개인들이 8천억대로 다 받아내고. 그렇죠. 근데 또 드라마틱한 건 여전히 선물 시장이고요. 그러니까 살짝 베이시스 플러스로 보여줬다가 베이시스 이제 마이너스 공격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선물로 이제 드라이브를 계속 거는 거죠. 그러니까 즉, 피안 묻히고 네. 뭔가 어떤 이득을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선물 시장의 파란만장한 변화가 또 몰아치고 있다라는 쪽이 가장 또 핵심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외국인들이 지금 나오는 지표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드라이브를 더걸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는데 그렇습니다.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뭐 나스닥 선물이 지금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막상 장이 열렸을 때 어떨까 하는가 하고 우리가 대체 공휴일로 쉬는 월요일 날또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이 이제 궁금해지고 우리 지수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전저점 근처에서 지금 멈춘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인데 자, 살짝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평소에 그 총명함에 비해서 좀 횡설수설하신 느낌이 드는데 네. 힘든 한 주간이셨던 것 같아. 그래도 뭐 인간적으로 그거 한게 사람이네. 난 귀신인 줄 알았어. 저 네? 이번 주에도 뭐세 자릿수 수익률 내서 이럴 줄 알고 한번 아, 여쭤봤는데. 그러면 한대 맞아야죠. 아, 맞아요. 때려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예. 네. 우리 차 소장님은 들어가셨어요, 이번 주? 아니요, 저는 안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에 투자자분들 중에 네. 니콜라스 다비스라는 투자자의 투자 전략을 그 굉장히 좀 유명한 박스 이론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니콜라 다비스. 니콜라스 다비스. 니콜라스 예. 다비스. 뭐 투자자분들 중에 추종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에 많고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의 전략이 저는 이번 주에 주요했다. 그 뭐냐면 저는 이제 조금 들어간 게 있어요. 소액을 좀 갖고 있는 게 있었는데 네. 이게 자동 청산이 다돼 버렸어요. 자동 청산.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가 이제 항상 저는 예약 매매를 걸어 놓거든요. 예약 매매를 걸어놔서 로스컷에 걸리면서 다 청산이 돼 버렸어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주초에 로스컷이 걸리면서 청산이 돼 버렸고 네.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는 주식이 하나도 없죠.
워낙 아. 현금 비중을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 주식이 없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주가가 더 빠졌다는 거죠. 니콜라스 다비스가 첫 장에서 보는 게 뭐냐면 네. 60년대 미국장이 폭락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이제 박스가 올라갈 때마다 주식을 사는데 네. 박스가 꺾일 때 자동청산 하도록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상승하든지 하락하든지 모르는데 자기 기준에 의해서 청산을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주식이 없으니까 네. 호텔에서 이제 아침에 커피 마시면 신문을 보니까 주가 대폭락 이게 나온 거예요. 아하. 그런 이제 첫 장면부터 책이 시작을 하는데 네. 그게 문득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게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조금 이제부터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어요. 야, 그 사전 예약으로 자동 청산 되게끔 한다. 예. 이거 내가 손절 안 되는 사람이야 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이거 필요한 기법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네. 한 달 정도 예약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한 달 정도?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네. 7만 4천 원 오늘, 이게 뭐 7만 4천 원 예를 들고 네네. 7만 1천 원이 되면 내가 매도를 칠 거야. 아니면 7만 4천 원 기준으로 해서 5%가 빠지면 매도 주문을 낼 거야. 그게 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퍼센테이지도 가능하고 금액도 가능하고 그거 모르시면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요즘 친절하게 가르쳐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권사 콜센터 그렇게 해서 예약 좀 걸어 놓으시면 이렇게 변동성 클 때 만약에 순절매 하실 수 있으신 분들 리스크 관리 하시는 분들은 그러고 이제 업무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딱 매매 체결되면 알람 딱 울리고. 그런데 예. 7만 1천 원에 걸었는데 예. 장중 종가가 7만 900원 가면 청산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종가는 7만 2천 원에 끝났다. 그러니까 그거를 예. 그게 휩소인데 예. 그렇게 휩소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손절 못해요. 그렇죠. 예, 그거 휩소는 그건 시나리오고 어찌됐든 내가 그 가격 원해서 됐으면 그걸로 이제 끝내야지 여기서 툭 치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손절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바로 휩소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손절과 예를 들어서 뭐 대부분의 수출입 기업들이 환해질 갖다가 못하는 이유가 해지했다가 해지 안 하니만 못한 결과 못한 그런 거죠. 윗사람들한테 깨지는 거. 맞습니다. 그게 싫어서 월급쟁이들하면 이래도 월급 나오고 저래도 월급 나오는데 그렇죠. 내가 목숨 걸릴 필요는 없는 거죠. 손절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죠. 과연 손절이라는 개념이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희박해졌는데 특히 코로나 장세에서는 소위 말해서 좀 보면 다 성공했으니까 네,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자 그래요 한번 가봅시다. 그 전에 오늘 우리 저 뭐야 하다가 중간에 뭐 이빨 보여도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해 주시겠죠. 우리가 또 장 이렇다고 우리가 또 뭐야 무슨 뭐 영안실 분위기로 가면 안 되잖아. 그죠? 네. 아 그럼요. 왜 오늘 별로 머리는 이쁘게 깎았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왜 표정이 왜 그러셔? 아 아닙니다. 어떤 멘트를 쳐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위클리 시황 보고 갑시다. 네. 네. 예. 화이팅이고요. 그래도 금요일입니다. 불금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10월 첫 주 오늘 첫날 4분기 첫날 욕 나오는 증시. 욕 나오는 증시. 네. 글로벌 증시 동향부터 보고에 되면은. 이거 무슨 경쟁하나요? 누가 많이 더 빠지나 경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1등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한국의 코스피가. 네. 욕 좀 해도 될까요? 네. 여갑시다. 네. 그런 상황으로 다 같이 그냥, 우리 소장님 표현으로 얘기 드리면 꼬라박고 있고요. 네. 뭐 중국은 돈 내려가겠습니다. 뭐 오늘 장 안 열렸고요. 네. 네. 그런데 의외로 기분 나쁘게 헝다 이슈 터트려 놓고 지들은 여유가 있고. 네. 물론 홍콩 증시다 보니까 뭐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네. 뭐 원 차이나라면서요. 원 차이나. 원 차이나. 네. 네. 같은 중국이면은 지들도 영향을 받아야지 왜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까? 원 네. 차이나가 된 거야. 왜 이러시죠, 소장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자중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뭐 볼 건 없고요. 근데 딱 하나 지금 뭐 다 또 개인들이 받아가고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코스닥 시장에서 네. 연기금입니다. 지금 연기금이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약간 중소형주에 대한 운용을 다시 좀 바꾸고 있는 가운데 변화가 좀 들어오지 않나. 예전만큼 많이 안 팝니다. 네. 네, 딱 멈춰 있는 상황들은 조금 좀 힘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나 더 밀리게 되면 오늘도 보다 보니까 수급 동향들 쭉 검하다 보니까 연기금이 의외로 중소형 쪽에
매수가 시작되는 종목들이 더러 있습니다. 네. 네. 종목은 너무 중소형주다 보니까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차트가 이쁘다거나 이게 뭐 방어가 된다거나 하는 건 아닌데, 이 가격대 부분부터 서서히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는 뭐 앞으로 좀 암시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뭐 또 결론적으로 9월 달은 외국인들은 그래도 순매수입니다. 코스피 쪽은 순매수입니다. 네, 그래서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건 저는 코스피는 그렇거든요. 시장이 한 4, 5월 달부터 약간 좀 성격이 바뀐 게, 대형주는 그때부터 거의 뭐 꼼짝없이 못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보여줬고, 예. 그 빈자리를 중소형주가 차지하면서 그나마 여러 가지 트레이딩 기회나 매매 기회를 많이 줬기 때문에 이 기회마저 박탈이 되느냐 여부가 저는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아직은 그런 상황까지 안 보인다. 물론 조금 이따가 보실 신용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겠지만 아직은 그래도 기회는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용을 보게 되면 지금 신용장고 고점 대비해서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버티고 있는 게 더 이상하죠. 그런 관점 네, 그렇죠. 쪽에서 예 지수 밀리고 고객의 탁금도 약간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때 뭐 70조를 넘보던 숫자에서 이제 점점 더 한 이제 65조대 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시장이 밀리니까 예전만큼 뭐 그래 다 받겠어라는 쪽이 아니라 이제 좀 약간 힘이 빠지고 있다는 쪽인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요걸 봐야 되겠죠. 신용장고. 신용장고. 네. 부담이 되는 숫자만큼 또 정부에서도 이번 주 초부터 나왔던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이 증권사별로 다 불러다가 니네 10%에서 20% 정도는 줄여라. 신용을 줄이도록 자율 규제 쪽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게 자율입니까? 네. 압박하는 거죠. 지금 이제 부채 줄이겠다. 이런 목표 아래 지금 이것저것 다 규제하고 있는 마당에 이쪽도 마음에 안 들 겁니다. 네. 그러면 이쪽에 대한 분위기도 신용장고가 점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거 아닐까요? 그나마 그래도 네, 정리가 네. 죄송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신용장고를 인위적으로 고객한테 팔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건 그럼 아니죠.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리볼빙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팔고 신규 신용이 안 들어가고. 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또 보게 되면은 아마 예전에도 한 지난 기존에 신용 쓰시던 분들 롤업 안 된다는 거예요? 되죠. 그게 아니라 이제 만약에 한 단기간 동안 저희는 이제 신용 공여가 제한됩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분들이 팔면 다시 못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버티고 갈지 아니면은 이 기회에 그래도 좀 아니면 반대로 시장이 급하게 밀리면 또 청산이 당하는지 네. 이런 미묘한 여러 가지 흐름들이 앞으로는 체크를 할 부분들인데 예. 근데 하필 이때 이런 정책을 그만하게 신용 갖고 계신 분들은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공지가 보통 보니까 제가 쓰는 증권사도 하루 이틀 전에는 뜨더라고요. 뜨면서 그러니까. 언제부터 신용 공개가 중단된다.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면 이 증권사는 며칠 전에 금감원에서 강한 압박을 받았구나라고 할 수도 있는 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신용 장고 저렇게 부담된다는 거는 좀 청산이 그렇죠. 되는 예, 게 돼야죠. 특히 시장이 꺾이는 마당에. 좀 그게 더 정상적이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일단 계속 추적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에 투자자별 순매수 상위 종목 물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트렌드를 보자라고 네, 하게 되면 네, 그렇죠. 네. 지금 외국인 기관에서 순매수 그래도 가장 많이 하는 쪽은 동시에 SK이노베이션이 더욱 들어옵니다. 네. 한때는 삼성 SDI가 뭐 최고라면서요. 네, 뭐 분할 이슈도 없고 뭐 SK이노베이션, LG화학 별로라면서요. 근데 왜 다 살까요? 지금은 둘 다 외국인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정유사가 살아나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는 시총 한 25조 되는 회사가 정유 쪽 정제 마진이 이제 BEP가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배터리 가치는 전혀 없네. 이런 분위기죠, 지금. 그래서 적어도 배터리 가치 5조 이상은 받아야 될 텐데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표시가 안 됐는데 한화솔루션 이쪽도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은 이제 OCI가 태양광 쪽은 살짝 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쪽이고 외국인들은 금융주 쪽 매수가 주르륵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대한항공사랑 여전히 들어와 있고 기관은 또 크래프톤 또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네, 또 한때는 그렇게 비싸다고 하더니 이제는 또 열심히 사고 있는데 네. 기존은 또 정유주 쪽 사고 있고 또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하이브 이런 거 들어오기 시작하죠. 또 코스닥 쪽에 SM, 뭐 JYP 엔터, YG 엔터 이런 쪽으로 쭉 들어온다는 얘기는 엔터주들을 막 사네. 기관이 엔터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번 주 매수한 거 1, 2, 3, 4, 5, 6, 6 종목이 다 그쪽이네요. 예. 그런 쪽으로 보여 있고 또 나머지는 동화기업 에코프로 H는 이건 약간 그렇지만 CIS, 전고체 배터리 쪽이죠. 예. 이쪽 매수가 들어오는 쪽 보게 되면 여전히 2차 전지 사랑은 여전하다라고 쪽으로 정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투주를 왜 저렇게 갑자기 그걸 하죠? 뭐 그럴 만한 그게 보이세요? 김 대표님이? 일단 소장님이 여러 가지 예. 이유가 일단 보이는데요. 엔터 쪽에? 네, 엔터 쪽에 일단 하이브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하이브는 이제 11월 달에 북미 공연이 BTS가 합니다. 북미 공연? 네, 이제 미국에서 공연을 하는데 네. 이제 오프라인 공연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모멘텀을 이제 상당 부분 끌어가겠다. 이제 온오프라인 공연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네. 하이브가 그렇게 되고 하이브가 또 자회사로 이제 게임 회사를 현재 또 지금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 온오프라인에 있어서의 어떤 뭐 독자적인 행보 이런 것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 SM 지금 동시에 사고 있는데 SM 같은 경우 코로나19 이전에 SM이 어떻게 사업을 확장했냐라면 오프라인 쪽에 사업을 확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에 있는 관광객들 데리고 와갖고 SM 호텔에서 재우고 SM 뭐 미팅도 팬 미팅도 하고 뭐 이런 거 계획을 했다가 코로나를 맞아버리면서 비용이 확 늘어났다가 그걸 다 정리해버렸거든요. 네. 이번에 그 디어라는 회사를 상장합니다. 디어인가? 디어유. 예. 디어유라는 자회사를 상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저는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만 플랫폼인데 이 대화, 그러니까 카카오톡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버블입니다. 버블. 그러니까 네. 버블이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준호 소장님이 그 가수고 네. 제가 팬이면 네. 우리들이 카카오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할 수 있다고요? 아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생기는 겁니다. 네. 여기 또 가입하려면 또 회비도 내야 되고. 난 바빠서 그거 할 시간 없는데 나 공연도 해야 되고 뭐 앨범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 BTS가 그럼 그냥 뭐 알바나 쓸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BTS가 이게 그 팬들, 그 아미라는 팬층이 생기게 된 게 뭐냐면 네. BTS는 공연이 끝나고 나면 호텔에 네. 들어가면 네. 아미들하고 소통을 합니다. 소통을 하면서 내가 오늘 어땠고 뭐 아미들은 뭐 오늘 오빠 어땠고 그거를 착실하게 한 거예요 그냥. 착실하게. 네. 그래서 아미들이 이제 생겨난 건데 SM이 이제 그런 플랫폼을 이제 상장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된다라는 어떤 모멘텀을 지금 하고 있고. 근데 그 BTS 그 친구들이 그 쟁쟁한 친구들이 그 호텔 방에서 그거 하고 있는 거 보셨어요? 아미가 되려면 이게 네. 어마어마한 건데 네. 아미가 되려면 시험 봐야 되는 거 아십니까? 아, 시험을 봐야 돼요? 예. 근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군대 하는 아미? 아니요. 그러면은 그 BTS 팬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스펠링이 그러니까 아미가 글쎄, 그 ARMI 그 군대 아미 아닙니다. 아니, 이응 아 아미. 미음 이 그 한글로는 네. 그렇겠지. 뭔 네. 뜻이냐고. 저희한테 말을 가입 안 했는데요. 저는 투둥인데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YG 엔터나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소장님도 엊그제 보셨던 뭐 그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하고도 좀 비껴나 있고 여러 가지 변화에 있어서 비껴나 있다 보니까. 지금 저쪽이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도 SM도 빨간불을 켰고 했던 것들이 네. 그러한 영향들이 아니겠는가. 좀 벗어나 있는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라는 표현보다는 경기 회피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겠죠.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미 애드립 쳤다가 지금 막 엄청나게나 촌놈 대부스 지금 네, 채팅방에서 네. 자 그래 저기 그 시기에 예. 아 나 이 얘기 좀 하고 갑시다. 아 왜 이렇게 장이 그래서 그러나 왜 이렇게 막 날도 막 더워서 그러나 막 버럭을 하고 싶나. 오늘 동진 세미캠 그 우짜다 상한가를 갔어요. 저한테 그 자초지정을 얘기하라고 하시면은 좀 그렇고요. 저의 입장으로는 그냥 보다 보니까 관심 종목이 있었고 분봉이 누가? 본인이 매매한 얘기가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얘기를 보셔. 네, 이거 뭔가 움직이네 싶어서 들어갔다가 그냥 그 쭉 하고 올라가길래 팔고 봤더니 파는 시점 다음 무렵쯤에 뭐 이재용 부회장이 지시를 했다면서 네. 동진 세미캠 인수해라. 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우다닥 상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배 아팠죠. 네. 하지만 뭐 요즘 뉴스 가지고 뭔가 좀 그렇다. 뭐 이걸 왜 갑자기 인수를 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있는 가운데 상가 들어가자마자 좀 있다 보니까
30분 만에 우르르 다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사실 묵은 뭐 무슨 찌라시가 돌았다. 그래서 뭐 여기 저 카톡방이나 들어온 거 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네, 뭐 이 내용은 어디서 뭐 만들어진 찌라시고 그 밑에 비슷한 이런 것도 조심해라 그러면서 나오는데 그 내용 밑에 보니까 애플의 스티브 잡스 부활했나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뭐 살아 돌아오셨나요? 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아니 근데 우리 뭐 그러니 도대체 그게 어디에 떴단 말입니까? 그 뉴스가 그냥 찌라시입니다. 찌라시인데. 네. 서로 그냥 공유하는 거죠. 뭐 이상한 뉴스 보고 그거 가지고 막 서로 공유하면서 막 만들었던 이런 분위기. 근데 동진 쌤이 괜히 솔직히 그 전부터도 약간 좀 낌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노스볼트에 공급하는 얘기부터 뭐 지금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소재 관련된 쪽에서 뭔가 핫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개연성이 좀 있겠다란 쪽에서 매수세가 확 몰린 거죠. 특히 시장이 좀 이런 분위기 때 호재 나왔다 싶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뉴스에 갖다 다 또 헛된 뉴스에. 그런데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당신은 낚이셨습니다라면서 낚시 뉴스야. 네. 아니 그 누가 했는지는 모르고요. 잡아야 됩니다. 그런 아니 그래서 그런 새끼는 쳐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여기서 아니 그게 암만 그래도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이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네. 그 주식 시장에 네. 대해서 좀 저는 굉장한 비관론자입니다. 주식 시장에 있어서 누가 얘기해도 잘 안 믿는 사람인데. 네.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이런 걸 믿는 분들에게 오히려 반문하고 싶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네. 예를 들어서 김민수 저 사람을 뭐 어떻게 해라라고 지시를 내리면 네. 어떻게 해요? 아니면 그 예를 들면 살려주세요. 김민수 대표를 주식을 잘하니 삼성증권의 대표이사를 스카우트해라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하면 네. 그게 뉴스에 나올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애플이 애플카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LG랑 만나서 우리가 애플과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일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그거를 사실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저는 욕심이라고 봐요. 아니 이재용 뭐 부회장이 차 사장님 말씀도 차 사장님 말씀에도 뭐 공감은 합니다만 예. 아무리 장이 더러워져도 그렇지 이건 장난친 놈은 정말 아니 이건 예. 장난을 쳐도 이런 걸로 장난 이게 상한가를 갖다가 그냥 거의 원이 쳐다시피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소위 말해서 저가 말하는 낚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사소연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뭐 머스크가 강아지 새끼 사진 올려가지고 그걸로 무슨 도지하고 무슨 또 뭐 시바 요건노 시바 뭐 플루킹가 그걸로 0.000000000 몇 달러 하는 그거 갖고 4000% 나오고 내가 봐서는 머스크 그 새끼도 쳐넣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소장님의 버럭이 언제 나오나 싶었습니다. 아우, 이럴 때 나와주셔야죠. 네. 자 네. 버럭 한번 더 합시다. 네. 현대차는 뭐 뉴스만 나오면 리콜이야. 뭔 리콜이 이렇게 많아? 만들 때 잘 만들지. 깜빡이가 오작동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깜빡이 아니요. 넣어서 왼쪽으로 돌겠다고 좌회전 넣는데 우회전 깜빡이 나오고 하는 게. 네. 좀 잘하세요, 소장님. 한국은행도 아니고. 55만 대 리콜인데. 근데 이거는 이런 악재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오늘 현대기아 그런 뉴스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셔야 되는 게 반도체 부족 현상 얘기가 또 불거졌습니다. 반도체 부족. 예, 반도체 부족인데 그게 오늘 이제 또 왜 불거졌냐면 오늘 그 디트로이트 데일리인가 뭐 하여튼 그 미국에서 예. 거기서 이제 분석이 나왔는데 2분기인가 3분기에 예. 미국의 자동차가 반도체 부족으로 13%가 판매가 떨어졌답니다. 예.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20% 정도가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현대기아차 오늘 뭐 어차피 현대기아차만 빠진 게 아니라 뭐 시장 빠진 만큼 빠진 건데 그런 뉴스들에다가 이제 리콜 얘기가 나왔는데 리콜 얘기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예. 어쨌든 반도체 부족 때문에 어쨌든 인도라든지 공급 같은 것들이 좀 삐그덕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또 오늘 증권가에도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현대차는 차량용 반도체 문제도 물론 영향을 끼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선적 지연. 그러니까 즉 선적과 그러니까 하역 같은 그렇죠. 하역. 예. 네.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역 지연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 시점에서 뭐 수출주의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때 채산성 좋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출하가 제대로 돼야 되겠죠. 네. 네. 그런 쪽에서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그러죠. 네. 네. 이쪽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 쪽으로
또 뭐 그러니까 인건비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마진 진짜 안 남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 막 하던 쪽에서 지금 중국 쪽으로 넘겼다가 또 이제 더 싼 인건비 쪽인 동남아로 넘어갔는데 동남아 쪽에서 지금 다 코로나 19 때문에 또 이게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또 타격 받고 그러니까 즉 차량용 반도체만 가지고 있었음 그쪽만 가지고 이게 뭐 해결되는 마냥만 바라보면 모르겠는데 네. 토탈적인 문제죠. 토탈 리콜. 예, 뭐죠? 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다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결국은 현대차는 지금 같은 때 아마 이번에 8월 달, 그러니까 9월 달 자동차 판매 동향을 봐서도 뚜렷이 나옵니다. 이번에 네. 전기차, 수소차 판매량 보면은 뭐 100% 이상씩 다 쭉 올라오는 모습들 보게 되면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잘하고 있고 네. 게다가 지금 이 상황이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죠. 다른 자동차 회사들 더 심각합니다. 근데 그나마 지금 현대 기아차는 그나마 낫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는 자동차 회사들 다 그렇죠. 지금 주가들 보게 되면.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제 다음 게임이 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게임은 네. 자동차 쪽에 그러면 이제 개선됐을 때 누가 먼저 잘 선점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가장 첫 번째 핵심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 자동차는 앞으로 싸움이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이게 정확하게 어디다 쓸지도 모르고 막 약간 좀 다 중구난방인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에도 저희가 얘기하는 OS죠. 즉 소프트웨어가 하다가 턱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걸 가지고 반도체도 이제 여기는 이제 규격화된 그래서 즉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안드로이드 폰 그러니까 스마트폰 쓰게 되면은 갤럭시는 안드로이드 네. 체제라든가 네. 또 지금 애플은 iOS 이런 것처럼 아마 독자적인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가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어떤 공급 부족의 사태를 뭔가 유기적으로 풀어가겠다라는 입장이 뚜렷할 걸로 보여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현대오토웨버 이런 IT를 플랫폼화 시키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주목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 그래요. 뭐 시작도 한 8분 늦은 데다가 뭐 버럭버럭거리다 보니까 벌써 37분이네. 아니 근데 오늘 저기 뭐야 우리 차 소장님이 그러셨잖아 우리끼리 하는 톡방에서 네. 뭐 업종 어떤 업종을 주목할 것인가 이거 안 하실 거냐 해가지고 그런데 예. 제가 글쎄요 뭐 이렇게 했더니만 이럴 때일수록 해야 된다 하셔갖고 하시자고 자 지금 네. 그래요 지금 뭐 딴 거 없습니다 뭐 이 장이 뭐 네. 얼마나 더 빠질까요 여기서 바로 반등 나올까요 네. 다 시잘데기 없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뭐 여기저기 둘러 보셨겠지만 3년 전부터 사라는 분은 지금도 사라 합니다. 저야 뭐 몇 주 전부터 빠진다 했는데 지수 빠지는 건 보였지만 그래서 지수 빠지는 건 이상하지 않은데 이 와중에 어디가 갈지를 몰라서 저도 이렇게 진행하면서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자 언젠가는 이것도 멈추겠죠. 네. 잘하면 오늘 멈출 수도 있고 벌써 그렇죠. 나스닥 아까 네. 마이너스 70몇 포인트에서 플러스 50이고 우와. 비트코인은 뭐 7%가 넘어가네. 네. 비트코인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긴 제가 뭐 뭐가 있어서 빠지고 뭐가 있어서 오른 것도 아니지만 anyway 예. 그래요. 이 와중에 그래도 오늘 이렇게 기다려주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자 그래도 주목할 만한 업종 한번 차 소장님이 한번 팁을 주시죠.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하나는 앞서 언급드렸던 엔터 쪽도, 엔터 쪽들 좀 지금도 경기 회피주로서 저는 네.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이게 지금 이제 온오프라인에 다 걸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도 위드 코로나 선언을 이달 안에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위드 코로나 예. 네. 우리나라도 이달 안으로 이제 지침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 뭐 돌아다니는 얘기는 뭐 결혼식장에 199명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에 대한 기대감들 상당히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드라마에 대한 김민수 대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들을 좀 덧붙여서 얘기하면 우리나라 이제 지금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 제작사들 같은 경우 이런 한류 콘텐츠에 대한 외국인들 뭐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이런 쪽들에 대한 제작의 의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 용량들 역량들 충분히 갖고 있고 그래서 관련주들이 지금 들썩들썩 되거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뭐 제작사 같은 경우 예. 전반적으로 뭐 덱스터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작사들이 다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뭐 미르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공부 많이 하셨는데요. 예. 뭐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에 대한 것들도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저는 엔터 쪽들은 종합적으로 좋다. 좀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좀 좋은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보는 것은 CMO. CMO. 그러니까 그 바이오 위탁 생산. 네네. 바이오 위탁 생산과 관련해 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예. 이런 쪽들의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개선됐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개선되는 부분들은 차치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네. 거기에 지금 주가는 조정을 이미 한 차례 받았던 주식들이고 예. 앞으로 이 우리가 이제 단백질 기반 mRNA 기반으로 CMO를 할 수 있는 두 회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나라든지 위탁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든지 mRNA 기반으로 하면 이 두 회사한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영업이익률을 더욱더 높게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이런 주식들은 오히려 지금 모아가 할 때다. 두 회사가 어디죠? 두 회사 삼성바이오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아직 저거 안 끌려났는데 네. 보유해서 물량 더 나올 게 있는데 네. 그래도 살까요? 아, 좀 지켜보더라도 네. 네,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 보유해서 물량 있어도 그거 던질까요? 아니, 그건 모르겠고요. 그건 판단하시고요. 아, 예, 예. 아, 이제 판단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우리 저 제리도 몇 개 오늘 좀 하고 가시죠. 뭐 저희 항상 열린 마음으로 시장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앞서 잠깐 게임주 얘기 나오게 되면은 하나 또 숟가락을 살짝 얹게 되면요. 진짜 게임 좋아하는구나. 아, 게임주. 게임주. 주식. 네. 지금은 게임은 네, 나를 별로 좋아하지 말라니까. 게임을 좋아하라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차영주. 네. 그러니까, 예. 지금 한때는 NC소프트로 구가됐던 게임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NC의 세상은 갔나요? NC의 세상은 제가 보기엔 갔습니다. 이번에 리니지 W를 이번에 택진이 형 또 나오셨습니다. 네. 나오셔서 우리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예. 우리 BM이 이제 예전에 여러분들이 알던 리니지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또 쫙 얘기를 했죠. 네. 살짝 동안 아쉽고 뭐 지금 예약자 수가 1,000만이 넘는다면서요. 네. 그래서 약간 주가도 반등하는 듯한데 제가 보기에는 좀 늦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게임 시장이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죠? Play to earn. 예. Play 예. to earn. 네. 돈 벌라고 네. 게임을 한다고요? 빙고. 네,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그냥 재미로 시간 때우기, 멍 때리기가 아니고 돈 벌기 위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돈은 누구한테 버는 건데 서로 같은 게임 하는 상대방 유저들 사이에 예. 진짜 게임을 했더니 돈이 생기네라고 할 수 있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위메이드 얘기 벌써 몇 번 말씀드리는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같은 날도 위메이드는 주가가 빠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12월 6일이 이제 무상증자 100% 한 게 나오는 날입니다. 네, 네. 그럼 오늘 공매도가 난리를 쳤을 겁니다. 글쎄. 근데 주가는 왜 20% 가까이 올라갔죠? 왜? 그렇다는 얘기는 네.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위메이드에 대한 재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 초기에 미르포 나올 때 서버가 20개가 안 됐었습니다. 19개, 20개였는데 지금 현재 글로벌 서버 94개입니다. 확 늘었죠. 근데 왜 이렇게 늘었냐라고 하게 됐을 때 위메이드가 이번에 이틀 전에 어떤 시스템을 보여주면서 답을 했습니다. 엑스드라코 라고 하는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가상화폐를 통해서 게임 아이템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즉 가상화폐로 들어가서 게임 아이템을 살 수 있는 것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위믹스라고 하는 가상화폐를 얻기 위해서 지금 뭐 안에서 이제 채굴 시스템 같은 경우를 한 다음에 네. 그걸 가지고 바꿔서 또 이용할 수 있는 예. 이런 여러 가지 즉 NFT와 게임과 이런 어떤 실시간의 가상화폐가 다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세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를 또 따라가고 있는 쪽이 게임빌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컴투스도 위메이드가 그렇게 나가면서 저렇게 성공하고 있네. 이거를 알다 보니까 네. 이번에 가상화폐 거래소 지분을 더 인수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를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마 중소형 게임사가 해외 쪽으로 나가서 좀 더 발을 넓히는 이런 구조 가기 위해서는 딱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쪽에 맞춰가는 게임사들은 앞으로
바뀔 것이다. 근데 물론 지금 뭐 데브 시스터즈나 이런 쪽으로는 일단 단순하게 어떤 우리가 못 보던 미국에 간다, 뭐 유럽에 간다 그래서 인기가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네. 그 플러스 알파는 이런 기조가 더 깔려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면서 네, 게임 하셨으면 화이팅 게임 화이팅 미르포 화이팅.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막 좀 그거 하네요 오늘. 이제 게임 네.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역시 나가신 것 같은데. 역시 나간 것 같은데. 네. 네. 게임은 저만 하겠습니다. 그냥 네. 아. 게임 주만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차용주 선생님께서는 이번에 예 헬스 등록하셨답니다. 헬스 네. 등록하셨고. 네. 그래서 앞으로 헬스케어 종목을 좋아하시면 됩니다. 얼굴이 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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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헬스케어 주식들도 좋아요. 3000당 계약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요즘 좋아요. 헬스케어 주식들도. 그런 것도 여러분들 의료기기 제가 좋아하는 게 의료기기거든요. 그런 쪽들에 대한 관심도 가지시는 것도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참 옛날에 그 어느 분이셨어 그 팝송에 오빠 만세 뭐 이런 오빠 만세 그거 타더니 헬스케어에서 헬스케어가 또 연상이 되는 우리 참 죄송합니다. 막 막던져서 네. 죄송합니다. 네. 이번 주 정신 없었습니다. 예. 그래요. 정신 없었네요. 자,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두 분 연휴 동안에 좀 이렇게 체력 보충하셨다가 다음 주에는 진짜 좀 재밌게 한번 해 보십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